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남산타운 2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리모델링 한다는데, 네네. 그게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산타운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거주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거주하고 계시고 몇평 가지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 25평 지금 거주 중이시고 언제 매수하셨어요? 15년 1월이요. 아, 2015년도. 그러면 지금보다 많이 싸게 샀겠네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3억 5천이요. 3억 5천. 3억 5천에 사셨고, 지금 2020년이죠. 20년. 요즘에 얼마 정도 간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매매가를 잘 모르세요? 예, 아, 그게 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리모델링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생소하잖아요. 어떤 거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처음 생소한 거라서 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은 뭐 어디 이사 가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전문가님 말 들어보고 네. 어떤 건가 판단을 해서 이사를 갈지 안 갈지 그러면 생각해야지. 현재는 이제 아무 뭐 이사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리모델링이라는 게 재건축도 아니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걸 모르니까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전문가 말을 들어보고 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금액은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이 단지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단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남산타운이. 한 5천 세대도 넘어갈 거예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님 2015년도 매수 시기가 굉장히 지금 금액이 올라가기 막 시작할 때 이때 사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제 이것도 단지별로 그 안에서도 동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한데, 뭐한 9억에서 10억 요 사이 얘기할 거예요.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뭐 그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9억에서 뭐 10억 그 얘기 지금 현재 그 매매 금액 나가는 거는 일단 매수 시기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걸 하나하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산타운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인 건 아실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재건축이랑은 좀 다르게 재건축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연한이 30년이 넘어가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계에 맞춰서 이제 그 부지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짓는 거잖아요. 새로 짓는다라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여가지고 사실 이 연한도 좀 돼야 되고 그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은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30년이 넘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안전진단 요건이 돼서 그걸 통과하면 이제 재건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뭐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해서 전매 제한부터 재건축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규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말만 리모델링이지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 훨씬 규제가 덜하거든요. 훨씬 규제가 덜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과 이렇게 좀 크게 틀릴 것 같지만 사실 뭐 부시고 완전히 짓는 거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뼈대만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안에 걸 모든 설비며 이런 구조물을 싹 하는데 뼈대만 남겨놓고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짓다시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뭐 부셔지고 난 다음에 위로 더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좀 낮은 아파트들은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들은 보통 이걸 허물고 그 위로 지면은 요즘에는 아파트들 높게 짓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들한테 그 세대수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도 되고 조합원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부시는 게 아니고 뼈대만 남겨 있다 보니까
재건축처럼 세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 그 공사를 그러니까 거의 신규 아파트 부르고 공사는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해갖고 공사비를 어느 정도 충당한다 그랬잖아요. 사업비를.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없어요. 크게. 그러면은 이 공사비를 부담을 누가 해야 될까요? 조합원이.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 그 즉 주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소유자가. 근데 현재의 소유자들이 만약에 이거를 뼈대만 남겨놓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무슨 뭐 1,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소유자들이 어쨌든 이 안에 남산타운의 소유자들이 이거를 하냐 마느냐 이런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어땠을 경우에 이거를 동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자고 할까요? 봐보세요. 이 아까 제가 9억, 10억 된다 그랬죠. 여기서 공사비가 지금 현재 팔아도 9억, 10억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비를 내가 2억이든 3억이든 만약에 내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그냥 팔아도 9억, 10억 받을 수가 있는데 공사비까지 냈을 경우에는 이게 12억, 13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거의 신규 아파트급으로 이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12억, 13억을 만약에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주인들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도 없죠. 할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소유자들이 그런 공사비나 이런 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내가 현재의 금액과 내가 지금 내는 공사비 금액을 더해갖고 이거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리모델링이 뭐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한다 그래도 그 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현재의 그 집값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그 이상이 나와야 소유자들은 동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럼 지금 한 가지씩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건 재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거예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사비의 부담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남산타운에 2015년부터 사셨으면 한 5년 사신 거 아니에요. 거의 6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남산타운이 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큰데 사실 굉장히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뭐 서울역도 가깝고 여기 이제 도심 쪽도 가깝고 강 아래쪽으로는 사실 강남 쪽도 되게 가까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파트의 부지 자체가 굉장히 서울 안에서도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정말 직장이 많은 곳들로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역세권의 아파트고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파트는 지금 25평이다 보니까 소형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빼고 돌아도 일단 보면은 역세권에 여기 약수역도 있고 버팀고개역도 있고요. 단지가 대단지에 거기에 우리 아파트는 25평 소형에 도심하고 강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기본적인 요건만 기본적인 그냥 우리 아파트 특징만 요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특징들 뭐 소형에 대단지에 뭐 역세권에 입지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말한 요런 요건들만 좀 따져 보셔도 이 아파트 가격이 2015년 산 이후 여태까지의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금액 자체가 하락한 적이 없어요. 하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역세권의 소형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수요층들이 있고 직장도 가깝다 보니까 꾸준하게 수요층들이 있다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격이 입지가 좋은 곳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인 특징은 여기다가 아까 어쨌든 역세권 대단지 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지금 얘기하신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리모델링이잖아요. 리모델링을 만약에 더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동의서도 걷고. 50% 정도. 한 50% 정도 걷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역세권의 대단지 규모고 나다 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거를 다 부신 다음에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신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면 인기가 지금보다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인기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훨씬 좋아지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단지에 일단 규모가 1000세대가 아니고 5000세대가 넘어가고 거기에 지금 뭐 대단지의 브랜드들 아파트들이 붙어서 우리가 시공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사실 중심부에서 이런 5천 세대 정도의 단지의 규모를 사실 새로운 아파트들이 거의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겠죠. 굉장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체에다가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소유자들의 어느 정도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우리 아파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죠. 물론 가다 보면 뭐 분담금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아파트에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더해졌을 때고요. 안 더해졌을 때도 사실 우리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특별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다시피 어디 이사 갈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보다 만약에 더 좋은 데로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뭐 금액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야죠 뭐 이런 건 사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요즘에 서울에서 가장 인기 좋은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 서울에서 웬만한 신규 아파트 들어오면 인기도 제일 높고 가격 상승률도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지금 소유자 동의율이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리모델링 자체는 사실 이 아파트에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순히 이제 분담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더해놓고 만약에 요 남산타운 자리에 정말 리모델링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입지 자체는 그대로인데 아파트만 더 새 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나중에 지어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지금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이 집을 팔아갖고 내가 더 좋은 평수로 간다거나 더 넓게 간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뭐 지금 뭐 서둘러서 매도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락의 위험성도 낮으니까 이건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계획 세워보시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